네, 요즘에 수많은 SNS에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은 리뷰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제가 먹방 자선생으로서 그 식당들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볼까요? 아, 자선생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가워요. 다시 나왔네. 근데 제가 원래 또 목표가 있거든요. 제가 쉬는 동안 좀 살이 좀 꾹꾹꾹 쪘어요. 그런데 제가 또 안 먹을 수 없잖아요. 건강하게 먹고 맛있게 먹고 이렇게 해서 살 좀 빼볼게요. 가볼까요? 여기는 제주 김밥 맛집인데요. 어, 제주 오션뷰, 제주도 비양도 경치가 너무 좋은데요. 비양도가 보이면 저기 아마 협재 아니면 한류 쪽인데요. 중요한 방향 같습니다. 와, 저 김밥입니까? 와, 오. 오, 되게 신기한데요? 아, 네. 맛있나요? 하긴 이게 김하고 밥이 있으니까 김밥은 김밥인데 이거는 지금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이거예요. 이게 스시입니다, 스시. 근데 피자 스시. 이 또 피자라고 하면 또 이게 들고 먹어야 돼. 오, 소리. 이 소리를 바로 옆에서 그냥 들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, 이게 부각이에요. 김 부각. 근데 이 부각의 향에 정말 그 초밥에 그 산미가 살짝 있는 그 초밥 향이 좀 나고 그리고 위에 살살 이렇게 녹는 아보카도하고 연어가 있군요. 참치까지. 참치도. 그리고 대박이다. 당근이 확 깔려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. 호불호가 없을 맛입니다. 와, 부각이 너무 바삭해서 입 다치십니다. 먹을 수 있으세요? 전복김밥을 한번 먹어볼게요. 자,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이게 밑에 안에 있는 밥도 개우밥 같아요. 개우밥. 이게 또 개우밥을 또 이제 제대로 안 하면 냄새 날 수 있어. 비린 맛도 날 수 있고. 나 제주도 사람. 먹어볼게요. 개우밥에서 나는 고소함에서 나중에 이 전복에서 불량이 나. 오. 그리고 보시면 굉장히 홀쭉하잖아요. 15피스. 이거 다 먹으면 제가 볼 때는 밥 한 세 공기 이상 먹는 그 정도 양이에요. 양이 엄청 많은 거예요, 이게 보니까. 그리고 좀 독특한 게 이게 참치 내장 젓갈 요거를 김밥 위에다가 살짝 올려서 이렇게 먹는 거래요. 갈치 속젓은 먹는다 그러는데 참치 내장 젓갈? 내장 젓갈. 요거 매력이네. 달달한 것이 참치 내장 젓갈이라는 걸 제가 처음 먹어보는데 야, 이거 독특하네. 저건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닌데요? 여기 색감이 너무 이쁘다, 여기는. 여기는 여성분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어. 이야, 이거 어떻게 먹어? 살 빼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. 네. 아유, 여러분. 살은 먹으면서 빼야죠, 먹으면서. 열심히 먹겠습니다. 화이팅! 자, 다음 메뉴로 고고. 이건 뭐죠? 거기에? 아, 지금 갈치를 통째 튀긴 건가요? 그런가요? 자, 보이십니까? 제대로 된 요리가 아니면 요 정도만 딱 들러도 가운데가 부서지든가 꺾어지든가 뭔가 와르르 그냥 무너져요. 우리가 그 갈치를 먹을 때 뼈를 마르기가 굉장히 귀찮고 그래서 잘 안 먹잖아. 저 지금 가운데를 그냥 다 씹었어요. 너무 바삭해. 갈치는 뼈를 먹는 거구나. 오늘 알았네. 갈치는 뼈를 먹는 거야. 응. 아,
그러니까 뼈채 튀겨버리니까 그렇구나. 좀 단단하지 않군요. 아,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아, 아 근데 좀 걱정은 돼요. 이렇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, 몸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S라인. 자, 다행히 120은 아닙니다. 아, 그러면 다시 운동을 해서 또 빼야죠. 준비운동 시작! 그럼.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이 야, 대단하네요. 여러분,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것 같아요.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. 자, 이번에 갈비찜과 짬뽕. 이야, 이것도 새로운 조합. 네, 두 번째 맛집은 제주도에는 정말 비주얼 깡패 음식들이 진짜 많아요. 근데 제가 이렇게 SNS 뒤지다가 헉 하는 음식을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? 한 제 등치에 맞게 한 4인분 아니죠 3인? 2인분이에요 이게 2인분 여러분 대단합니다. 가리비가 빨리 안 먹으면 질겨지니까 너무 맛있게 아 너무 부드러워 부들부들부들 부들부들 오호 와 다음은 국물을 좀 먹어보겠습니다. 아, 국물도 보시면 고춧가루가 이렇게 막 잔뜩 떠다니는 그런 텁텁한 그런 짬뽕 국물이 아니에요. 아, 그런데 깔깔합니다. 깔끔해. 와 미쳤다 미쳤어. 와, 이거는 달리 무슨 소스에 찍어 먹을 필요가 없어. 딱 좋아. 와. 고강해도 되나 몰라. 이게 여러 가지를 먹으면 이게 무슨 맛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 따로따로 노는 맛도 아니에요. 이게 해물이 다 살아있어서 다 각기 제 맛을 다 느낄 수가 있어. 이 가게가 유명한 이유가 있었어요. 여기 사장님께서 굉장히 유명한 제주도에 그냥 이름만 들어도 최연소 셰프님이었다는 거 역시 오랫동안 음식을 한 스킬이 느껴집니다. 아, 이런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음식을 대강 하지 않아요. 갈비를 또 뜯어야 돼, 갈비를. 여러분. 김성훈 선배님, 김성훈 선배님 이거 하나씩. 회식 한 번 안 하나요, 요즘? 예? 아, 하나씩 뜯어요. 코로나 때문에 말이에요. 코로나 때문에 못해요. 저는 이거 한 입에 다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드실래요? 와. 와, 와 뼈가 어마어마하네요. 왕갈비, 왕갈비. 아, 되게 연해 보이는데? 이건 지금 우리 임플란트 하는 우리 아버지 모시고 와야겠다. 그냥 부들부들부들 그냥 다 넘어가네. 와, 행복해. 여기는 먹으면서 계속 행복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.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느낌이 드냐면 2인분 시켜놓고 너무 부자된 느낌인 것 같아요. 아, 면은 나중에 이제 추가를 하는구나. 굵은 면. 아, 저게 이제 짬뽕이 되는 거죠. 짬뽕 국물이니까. 예, 간이 딱 된 그 면, 면의 맛. 그 알죠, 여러분? 이야. 이 생면의 이 느낌. 이게 여러 가지 해물이랑 같이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. 와, 이게 밥. 봐봐, 밥 넣자, 밥. 옆칸에, 옆칸에. 아. 칸이 나눠져 있잖아. 어, 그러네요, 옆칸에. 이야. 그렇지. 요거지. 야, 오늘 비트 많이 먹는다.
자, 여러분 한 점 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내가 왜 살짝이긴 들었네. 아유, 아이고, 아이고. 뜨거운 데로 넘어간다. 뜨거운 데로 넘어간다. 아유, 이제 몸무게 또 재는 거야, 이제? 그리고 또 몸무게 재고 또 운동할 건가? 120kg 가 자, 선생님 몸무게 재세요. 예? 몸무게 재세요. 몸무게요? 아, 몸무게. 제가 다음 촬영까지는 제가 꼭 빼보겠습니다. 화이팅! 계세요?